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로고만 봐도 아! 로고는 뭐다! 또는 로고의 일부분만 봐도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로고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의 일부분이 좀 드러났는데요. 혹시 이 로고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려우시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해도 교육생분들이 다 금방 맞추시죠. 바로 맥도날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아시나요?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네, 롤렉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제 회사입니다.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 이건 그냥 저의 페이크.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뭘까요? 힌트는 자동차 로고.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캐딜락 로고였습니다. 엠블럼이죠. 이것도 자동차. 바로 아시겠죠? 바로 현대 자동차. 네, 엠블럼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네 개의 링. 아우디. 이렇게 반으로 가렸는데 아시나요? 네, 바로 렉서스입니다. 이거는 삼지창 모양의 일부죠. 바로 벤츠. 제가 자동차 로고를 다룬 거는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 로고가 많이 있는데 교육 가시는 기업의 로고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들의 로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자동차가 아니고요. 다른 업종입니다. 이 사자 모양인데요. 바로 리츠칼튼 호텔의 로고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로고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몰입을 하시면서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퀴즈를 맞추게끔 하는데요. 이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게임은 실제로 우리 해당하는 기업, 교육을 하는 그 기업의 로고를 나중에 마지막에 꼭 넣어주시고 기업의 로고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의 로고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 로고에 해당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요? 또는 고객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 이렇게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또는 기업의 브랜드 로고를 이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스스로 셀프 브랜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브랜딩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셔도 괜찮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더 생각나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